자, 시작합니다. 어휴, 드디어 다 받았네요. 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이번 게임은 엘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이고, 잠시만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스트로 할걸 그랬다. 아, 이걸래? 받으실 수 있는 게임으로 별점 4.5짜리 게임입니다. 저는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저도 무슨 게임인지 모르니까 같이 한번 즐겨보죠. 악천각 이런 곳에 있다니. 이게 로딩 받는 동안 캐릭터 설명이 나왔는데 가볍게 다른 온라인 게임처럼 너무 많아서 구분이 안 갔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뭐 터프하네요. 생긴 거는 얼굴만 보면 뭔가 귀족스럽게 생겼는데. 지금 아무 설명도 안 나온 상태로 시작을 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로딩을 받는 동안 설명이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뭐다 이런 게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뭐 악당이 쳐들어왔다던가 재앙이 닥쳤다던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오, 괜찮네. 가볍게 거기서들 구경이나 하슈. 한번 작은 와코를 처치하세요. 클릭을 하면 된다. 아, 이렇게. 이게 댓글에 컨트롤이 많이 필요한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혼자서 상대하기엔 버겁겠군요. 자. 난 어떤 캐릭터도 그냥 다 움직이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아닌데? 이 정도의 수의 오, 되게 몬스터도 개성 있게 해놨다. 당연히 고블린 같은 거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뭔가 분술사 같은 거 나왔죠? 약간 보더랜드 DLC에서 나올 법한 생김새인데. 우리 모두 버티기 너무 오래된 다리. 우리가 무거워서 다리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제가 때려서 무너지는 거네요.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갈 텐데. 자, 이렇게 바위바코를 처치한다. 기술이 이렇게 있죠. 이거는 튜토리얼용 캐릭터인 것 같은데? 다음 캐릭터? 정신없다 좀. 아, 얘만 쓰는 건데 나는. 아, 이렇게네. 오, 야, 센데? 이거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아, 이렇게? 나 여기서 싸우면 쟤네가 다 잡겠죠, 뭐. 그쵸? 이렇게 한번 쏴주고. 아유, 오래 걸리네, 이거. 좋아요. 서둘러요! 다리가 무너집니다! 되게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나네요. 잘 만든 거 아니에요? 그쵸?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따로 있고. 이제 끝인 거. 평가도 되게 좋아요. 4.5 평가면은 굉장히 잘 만든 게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류의 게임이 좀 평가 낮은데 4.5면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봐도. 결국 찢어질 수 없는 연애고리에 묶여 이곳까지 온 것이지. 자, 이제 나의 안배에 답할 시간이다. 어려운 단어 막 나오는데. 방어를 해야 한다. 아, 되게 귀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뭔데? 아, 내 메인 캐릭터는 이렇게 내가 컨트롤 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기술 쓰게끔. 나 죽겠는데? 했는데? 너무 헷갈려. 캐릭터 화도 많으니까. 아, 이제 나서겠습니다. 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아, 힐러구나. 힐러라기보다 그냥 힐링 토템 같은데? 어우, 좋아. 좋아. 이거 4개, 5개 이거 다 하면서 하는 거야? 너무 어렵잖아, 그러면 게임이. 아이돌은 뭐잘 조정되겠지. 힐은 되고, 얘는. 오, 스킬만 써도 잡을 것 같은데. 아, 좋아요.
되게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제일 백랑대? 야 진짜 약해 보이는 부대 이름이다. 아. 아 이렇게 해서 지금 리더인 리더는 아닌가? 아, 리더는 사실 그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나고 뭔가 생긴 것도 좀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파티 짜면은 좀 나대는 그런 애 같은데 알 수 없는 힘에 잠식된 아, 다 나오니까 너무 편하다. 동료들을 제압하고 아, 동료들 제압하고 크리브 산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후 악마의 현현이라 불릴 사륙이 시작된다. 악천광은 미치광이 사령관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스킵이 없군요. 죽였다. 그를 막기 위해 발람의 아, 뭐 보죠 그러면은 게임의 애니메이션이니까 그 설명도 나오고 악천광이 이끌던 악가문과 악가문과 그의 안에 석유도 있었다. 지독한 혈전이 벌어졌다. 악가문이 전멸하고 고위 백랑들이 목숨을 잃었다. 고위 백랑이라는 게 아무래도 병사 같죠? 고위 기사 뭐 이런 식으로. 상처를 입었지만 야수처럼 발악하는 그 앞에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근데 누가 말 석유가 악천광에게 다가갔다. 석유가 악천광에게 다가갔다. 악천광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아내를 베어버리고 쓰러졌다. 순간 정적이 찾아오며 검붉게 타오르던 악천광의 눈이 잠잠해졌다. 잠시 정신을 차린 그는 품에 안긴 아내를 바라보며 분노와 슬픔에 절규했다. 그의 주변은 함께 사지를 누볐던 악가문 형제들의 찍힌 몸뚱어리가. 그럼 얘 동료들은 얘를 막으려고 안 도와준 거야? 얘는 진짜 가문 애들만 지금 막으러 간 거고? 그때 알 수 없는 힘이 다시금 악천광을 잠식하고자 꿈틀거렸다. 악천광은 강하게 저항. 야, 솔직히 지네랑 같이 갔다가 얘가 이렇게 됐으면은 어느 정도 자기 탓인데 좀 지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신의 심장을 찔렀다. 아 왔네. 늦게 왔네. 그리고 서서히 눈이 감겨가며 비틀거리던 몸이 떨어졌다. 엄청난 힘을 방출하고 절벽에서 떨어졌다. 아 이제부터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 거죠. 얘가 떨어진 다음에 뭐가 됐는지. 깜짝이야. 어우씨. 당황스럽네 사람 또. 벌써부터 이렇게 흔들면 안 돼. 어떻게 여기서부터 클로즈업을 하냐?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당황스럽네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평화를 되찾아 달라. 16년 후. 오늘 시험만 통과하면 드디어 정식 백랑이 되는 거야. 대충 알 것 같죠? 16년이라는 애매한 숫자. 딱. 보통 새해가 나를 때 한 100년 후, 200년 이러잖아요. 16년이니까 얘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자식인 거야. 악천광. 악천광이 맞나? 아, 근데 이름이 딘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백랑 매니저 루루라고 합니다. 백랑 입단 수험생 딘 맞으시죠? 맞아. 이렇게 백랑 부대 수험생으로 들어옵니다. 수험생? 줄 알았는데 이래군요.
무치엄 날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기 왜? 어서 쉬어. 오델르 숲 스토리. 녀석, 오늘도 지각했다면 하루로 만들 예정이었대. 아무튼 모두 도착한 야, 것 같으니. 야, 개성기 생겼는데 또 잘 뽑았는데. 다들 알고 있겠지만 백랑이 되기 위한 실험이다. 오델르 숲 여섯 개 지역의 마물들을 퇴치해야 하는 임. 마물의 먹잇감이 되고 싶지 않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전투에 임하도록. 단 것만 먹었더니 이단해. 힘차게 출발해 볼까? 이거 던전 형식인 거야? 던전 형식이야? 하긴 던전 형식이긴 하겠다. 어휴, 병사가 있어요? 당연히 나 혼자 가는 거겠지? 나 이거 컨트롤 할 수가 없는데 이러면 이거 이 여기다 등록을 해놔야겠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편하네. 얘네가 잡겠죠? 난 돌아가면 되고 이렇게 열심히 세금 받는 애들이 하는 겁니다 저런 거는. 아 여기 있었네 얘는. 가자. 이것도 있네. 야 가 싸워야 돼? 아 역시 주인공은 대검인 건가? 아니 또 쫓아오는 애들이네. 편하네. 기술만 쓸게. 되게 잘 만들었는데? PC 게임 못지 않은데? 다들 제법이군. 첫 지역을 성공적 좋아.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너희의 목숨을 지켜줄 것이다. 2명씩 줄을 이루어 나머지 지역 나머지 지역을 퇴치하고 백랑이 된다. 시험 시작됐다. 다 시험생이었어? 나만 지금 대검 들고 있는 거고? 투구도 안 쓰고? 그럴 수도 있지. 정식 백랑이 됐고 투구를 맞습니다. 아 이게 이 게임의 공통화폐인가 보네요. 이런 거 보면 진짜 모바일 게임이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공통화폐 같은 게 있는 걸로 인해서 뭔가 이해하기도 쉽고 냉간한 건 저걸로 다 될 테니까. 원래 시작하면 많이 주지 않습니까 저런 거? 이제 무기와 가죽 옷을 준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데 저걸 주면은 룩이 안 바뀐다는 거죠? 입어도 이런 거 할 때마다 첫 옷으로 시작하길 바래요. 처음에 허접하게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화려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먹는 거야? 아 그냥 자동이야? 아 진짜 화려하네. 되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아유 아유. 약간 동양 서양 좀 합쳐. 아 왜 이렇게 빨라 데미지가. 그쵸? 생긴 게 이건 좀 동양 쪽 요괴 같은 거 된 거 같고 되게 빨리 끝나네요. 갑주가 안 나왔죠? 보상이 랜덤으로 나오나 본데 전부 주는 게 아니라 던전 형식이 좀 있잖아요. 처음에 클리어를 하면은 그때 무조건으로 주는 아이템이 있고 랜덤. 이거 랜덤만 있나 보네요? 좋은 장비를 놓고 가다니. 이쪽이다. 영웅 성장. 아 그거네. 요즘 게임에 나오는 앞으로는 점점 더 전투력 형식으로 얼마나 센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초보자용 검. 아니 누군 그래도 검만큼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검도 안 바뀌다 보네요. 어쩔 수 없지 그건. 이제 이거 하고 이걸로 누르면 가겠죠? 편해. 요즘 게 편하게 나오네. 클레어. 첫 번째 동료. 마법학교. 야, 마법사가 있긴 하구나. 마법학교. 제갈량인 줄 알았지. 비교적 안전한. 그래도 야생의 마물들은 훈련. 그래봤자 하급 마물들 정 무서우면. 됐네요. 너 얼마나 유세를 떨려고 그래? 뭐
아리따운 소녀를 지키. 응? 어쨌든 됐고 가자. 쓸데없는 대사가 너무 길어. 출석 체크하라고. 오케이.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었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가? 아, 뭘 받았죠? 경험치나 뭐 스태미나 관련된 거 아닐까요? 초반에 주는 거니까. 어떻게 닫는 거야 이거는? 아, 밖에 누르면 되네. 아, 같이 이동하네. 아, 마블 퇴치 연습. 여기까지 와서 무수차. 어서. 편성 권장 전투력 이렇게 있네. 편성해서 집어넣고 전투를 하면 된다. 아, 도끼다. 아, 도끼 끼면은 도끼로 바뀌나? 아, 도끼 좋아하지. 아, 좋아. 괜찮은데 뒤에 있는 애가 잘 쏘는 것 같은데 체력이 되게 빨차네요. 아, 불편해. 왼쪽 오른쪽 다르니까. 빅스토너? 멈춰서. 아, 기절. 근데 이거 유도면은 못 피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를? 고음막 센서. 죽겠다. 얘 죽겠다. 얘 죽으면은 없어지나? 아, 죽을 때 되니까 나만 때리네. 아, 좋아. 죽어도 뭐 지 문제지. 내 탓인가? 밋밋하게 끝난다. 뭐 화려하게 좀 팍 하면서 끝나줬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이렇게 캐릭터 레벨이 있고 사령관 레벨 같은 게 있네요. 제 아이디에 표시되는 레벨이. 얘는 이거는 주인공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주인공도 멤버에서 빠지고 그러나 보다. 스토리에 따라서 바뀔 것 같진 않고 게임 형식이. 일단은 열러 가죠. 아, 저걸 크리스탈이라고 하네요. 약간 크리스탈 치곤 요거 좀 지저분한 비주얼인 것 같은데. 자, 가죠. 저기 시험을 보러 온 수습 백랑인가? 수습 백랑인가? 퇴치지역 왼쪽으로 가면 된다. 절반 이상이 시험을 통과 못해보시. 걱정 마. 머쉬로. 잠깐만 기다려. 위험의 입구에 발을 딛기 전에. 소환 상점에서 오늘. 아, 이게 그거네. 캐시 상점. 베르산. 안녕하세요. 모험을 한 백남들인가요? 이정자. 운명의 카드 선택해라. 아, 이건 카드로 뽑는 거네. 어, 이거 하스톤 카드 같네요. 해보죠. 이게 그거죠, 유닛. 모두 열기라니 하나밖에 없는데 장난하나. 강화된 드롬. 어, 방패 좋아. 방패도 있네. 방패 끼러 가자. 그치, 방패가 있어야지 게임에. 아, 이거 말고. 아, 이거 어디서 끼는 거야? 방패 못 끼냐? 장비. 방패 착용. 어, 낄 수 있네. 검은 그럼 뭐야? 아, 이게 더 나죠? 그럼 낄 필요 없죠. 방패를 꼈는데 방패를 들진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드네요. 가죠. 아니, 이거 던전으로 가야 돼? 던전으로 보낼 거면 왜 이렇게 만들지? 약간 옛날 그 옛날 풀스토 게임 같은 느낌 나지 않나요? 노래도 그렇고. 아, 추천입니다. 가는 거 아닙니다. 옛날 풀스토 게임 재밌게 했습니다. 아, 얘도 스킬 있네. 써봐. 저 바닥 가는 거죠? 아, 어, 지금 괜찮네. 어, 좋아. 어, 저 캐릭터 괜찮아. 아, 얘 구해주려고 저기서 돌아온 거야?
하파 머신. 어쩜 저렇게 징그럽게 만들었냐? 진짜. 번거롭네, 거. 아, 누구 기술인지 모르겠어. 내 기술이야, 제 기술이야. 일단 바닥 깔고. 어우, 야. 이봐, 괜찮아? 아, 고마워. 이거 동료가 4명까지 더 나오는 거죠? 저는. 월요일마다 로레안 빵집에 오는 고객님 맞죠?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역시 그... 네? 이 시험을 꼭 통과해서 클레어님께 당당하게 고백할 겁니다. 기다려요. 네, 빵집 여자인데 님이라고 불러? 누구야? 저 사람 설마? 그런데 저런 남자들이 워낙 많아. 뭐? 백토? 글쎄. 알아서. 자. 도끼 안 이분보다 도끼 아니었죠. 도끼 나와도 안 될 것 같은 대검 될 것 같은데? 검 나 방패랑 도끼가 좋은데. 우리가 쉬어가는 수 오모 팀 종료. 정식 백랑까지 얼마 안 남았어. 이거는 스킬 없네. 아 있는 건가? 여기 안 뜬 건가? 아 이번엔 지팡이랑 신발 주네요. 아 맞다, 이거 이름 누르면 캐릭터 바뀌지. 아 바뀌네. 얘는 스킬이 물약이야? 그게 되게 웃긴다. 지금 뛰어가는 거 멋있는 거야. 아 얘한테 보호막을 주는 거야? 아 스킬이? 아니 아니 이거지. 아 이게 바닥 까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필살기 쓰게 하는 거네 이게. 가자 가자 가자. 쓰게 하고 예약하면 쓰고. 이거는 뭔데? 뭐 한 거야? 뭐한 거야? 뭐한 거야? 아 물약 던진 거야? 아 전혀 마법사 같지 않네요. 전혀 마법사 같지 않네요. 약간 도적 같기도 하고요. 던지는 거 보면은 이거는 아 근접 힐. 아 아 내 취향 아닙니다. 잘 만들었다 되게. 월록도 나오고. 신발이랑 보석이랑 아 첫 클리어 보상이 보석이구나. 아 이렇게 업적 보상을 여기서 주네. 파란 표를 보면은 서브 퀘스트를 할 수 있다. 머시롱이 많다. 머시롱 잡아줘. 나우파 해수? 아 머시롱이 많으니까 나우파를 해수하라. 아 이렇게 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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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좋아요. 파랑색 옷 입은 애가 수습이고 얘가 빨간 애가 정식인가 보다. 아닌가? 자 이제 가죠. 서브캐스트를 쉽게 할 수 있게 해놨네. 너무 서브캐스트 없으면 약간 밋밋한데 서브캐스트가 있대. 너무 방해되지 않게 거슬리지 않게 잘 만들었네요. 뭔가 한국인이 만든 게임 같으니까 덮어도 깔 수가 없네. 자 가죠. 부드럽게 움직여. 근데 이 정도면은 할 만큼 한 것 같죠? 어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아 이거 벅스 죽겠다 죽겠어. 힐을 해 힐을. 던지고 던지고. 진짜 특이하다. 아 또야! 아 두 번은 안 돼. 아. 오우야.
좋아. 10분 정도면 그냥 받으면 싸워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이거 약간 경직이 있네 이 게임이. 타겟팅이 바뀌면은 착각했어. 이렇게 필살기 좀 약한데? 뭐 이런 게임이고요. 되게 잘 만든 게임이니까 재밌게 하실 분들은 재밌게 하시겠네요. 나는 끝까지는 안 가봤지만 오래 한 사람들이 무과금으로 해도 굉장히 지점이 높지 않다 그러고 광고도 없고요. 남는 시간 재밌게 할 것 같네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이 잠깐 얘 뭐냐? 버섯이 캐스트 주는데. 아니야. 자 그럼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이름은 이 게임의 유튜브 밑에 있는 제목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치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재밌는 게임이니까 이런 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셔도 큰 손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고요. 재밌게 즐겼습니다. 자 그럼 이만 뿅!